네, 열려라 LTE 김여민입니다. 이곳은요, 미래의 국가대표가 가득한 하동의 청암중학교입니다. 하동의 청암중학교는요, 전교생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꿈도 정말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도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플라잉 디스크 골프를 열심히 외우고 왔는데요. 골프는 알겠어요. 플라잉 디스크가 뭔가요? 플라잉 디스크는 말 그대로 날아가는 접시를 뜻합니다. 네. 아, 지금 이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라고 하는 종목이고 네. 이쪽에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 플라잉 디스크 골프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 얼티미트는 뭔가 원발을 서로 주고 던지면서 받는 거고 골프는 뭔가 홀 안에 그죠? 디스크를 통과시키는 거고. 그렇죠. 아, 제가 한 번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에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회인가요? 예. 전국 대회였고요. 네.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서 우리 청암중학교 학생들이 출전해서 디스크 골프 종목에서 남중부 금메달, 여중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금과 동을 획득했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암중학교가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네.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자아자!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주역을 만나봐야겠죠. 학생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원반을 던지고 있었네요. 네, 플라잉 골프, 플라잉 디스크 골프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스포츠 클럽 대회를 하게 돼서 그냥 접해 본 것 같아요. 운동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아침, 점심,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더 좋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운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멋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학생들 이런 시간 시내에 있는 애들은요. 게임만 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 이 공기 좋고 햇살 맑은 데서 운동을 하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서는요. 제가 플라잉 디스크 골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하동 청암중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골프 아직까지 생소한 분 많으시죠? 해외에서는요, 국제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종종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열심히 원반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티미트라는 종목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티미티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구랑 비슷하게 공 대신 원반으로 경기하는 것이죠.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7명이서요. 7명이서요. 아, 이거 한번 던져보겠어요. 언주. 언주. 언주가 무슨 뜻이에요? 네? 친구 이름인데요. 아, 친구 이름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골프를 열심히 하는 여학생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뭔가 안에 플라잉 디스크를 넣고 있는데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방금 뭐하고 있었어요? 플라잉 디스크 골프 퍼팅하고 있었어요. 아, 퍼팅. 그럼 저 안에 원반이 들어가면? 끝나요. 게임이 끝나요. 플라잉 디스크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멀리 던졌을 때 쫙 뻗어가는 걸 보면 쾌감이 매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이 플라잉 디스크 골프가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요? 80점대 중반에서 90점대로 올랐어요. 우와, 멋지다. 본인들 기분 되게 좋았겠어요. 네. 알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아요. 뭔가 건강한 몸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이신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동 청암 중학교에는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3월 초부터 플라잉 디스크, 축구, 농구, 네. 피구,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종목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에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던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아이들에게 사랑해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해. 네,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 사랑해.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정직의 땀을 흘리면서요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과 긍정의 모습과 희망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까지 즐거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열려라 LT 김현민이었습니다.